세계적인 락밴드 링킨팍의 보컬 체스터 베닝턴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LA 카운티 검시소와 경찰은 올해 41살의 베닝턴이 오늘 오전 9시경 팔로스 버디스의 자택에서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. 자살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미 주요 언론들은 베닝턴이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1976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경찰관의 아들로 태어난 베닝턴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약물과 알코올 중독과 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1996년 남성 6인조로 결성된 링킨팍은 2000년 공식 데뷔 앨범이 1,500만 장 이상 팔린 것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6천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.